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탁을 보면서 사람 그 인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보이는 육체의 모습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언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 하나님의 영을 상실을 버렸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본능으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능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그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능으로 살게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걸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본능으로 살까요? 마귀의 본능으로 살아요. 인간은 본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해요. 저절로. 그러니까 본능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본능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동물적인 사람의 본능이나 마귀의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 그분과 여러 모양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느끼는 거, 결단하는 거, 결단. 이걸 우리는 지정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표현이, 느낌의 표현이 얼굴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표현이 나타남과 함께 결단을 해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칠판이 있어가지고 써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들은 워낙 고차의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해할 줄로 믿고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감정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얼굴이라고 해요. 얼이 나오는 굴이다. 속사람이 나오는 굴이 이거예요. 이 위세 얼굴 얼이 나오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있는 얘기 아니고 속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엇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나오는 굴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나의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이 뭘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나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내 생각이 들어있어요. 내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결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 속에 생각하는 또 느낌, 의지, 지, 정,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신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민주화 운동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열심히 특심하셔서 그 전도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 맞아! 이 나라가 군사 독재로 가면 안 되지! 민주주의를 해야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마로 다녔어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원료가 어느 정도였냐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2, 30m 떨어지는데 교회를 나오면은 저희 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저희 집이 이발소를 했는데 이발소에 방위가 하나 앉아있어요. 저 교회 전도사하고 김재영이 어디 가나 지키려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특심을 했어요. 정광호 목사님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신 정광호 목사님? 많으시네요. 정광호 목사님이 함께 애국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광호 목사님 기발해서 원양 관광호텔에서 제가 그 애국 포럼을 주최하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주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광호 목사님은 아들이 6학년 때 부시 죽여 그렇게 앞에다 쓰는 책상 앞에다 부시 죽여 아빠가 보니까 부시를 죽여 애노가 너 왜 이 글자를 써놨냐 부시 죽여 그러니까는 아빠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에 살기가 쫙 들어가면서 부시 죽여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랬어. 부시는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를 나오신 분한테 물어봤대요. 왜 부시를 죽여야 된다고 합니까? 얘가 그랬더니 아 그거요. 정교조 선생인가 봐요.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저도 70년대 미국은 물러가라고 엄청 대모를 많이 했어요. 기장교 다니면서. 근데 지나와 보니까 참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몰아가더래요. 사회선생님 그것도 종교죠.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손들어갖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북침이라 그런다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길 만큼 준비도 안 하고 전쟁을 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들이 푸악 하면서 서로 이제 좀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점수 46점을 줬어요. 수행 평가가 50점. 학교 시험이 50점. 그러니까 학교 시험 점수 46점은 딱 줘버린 거예요. 수행평가 시간 하나도 안 줘버려요. 그래 열받아서 더
더 열심히 강함을 쫓아다니고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라합시다. 사람의 사랑. 누구의 사랑? 사람의 사랑.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미군 철수 외치면서 대모의 학장 섰던 그것이 좀 더 이렇게 부채화돼서 대학교 가서는 학교에서 조금 앞에 서서 리더하면서 학생들을 앞에서 끌고 다니면서 대모에 앞장섰었기 때문에 대공 분수에 가서 고생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상에 빠지고 결국은 말 속에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감동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지정이가 여러분을 삼켜버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속에도 마귀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끌고 갈까? 마귀의 생각이, 마귀의 감정이, 마귀의 느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마귀의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젖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느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잡아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본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나를 한번 보세요. 내 삶을 한번 뒤돌아.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그냥 화가 나면 뭘 말을 못해 하고 벨소리를 타면서 부부싸움을 하죠. 그러면 누구의 감정, 누구의 본능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요 한참 화가 나가지고 싸울 때에 거울을 한번 가서 얼굴을 자기 얼굴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내 모습이 분명히 내 속에 나오는 얼이 영혼이 나오는 굴이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이 얼굴 속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래요. 이놈 시기 거짓말 아니에요. 왜요? 그런데 네 얼굴에 쓰여 있어. 그래서 얼른 가서 거울을 봤더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분명히 안 써져 있는데
쌓여 있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얼굴이 쌓여있는. 근데 내가 어른이 보니까 우리 애들이 거짓말한 게 얼굴에 진짜 쓰여 있더라고요. 거짓말하면 그 표정이요. 벌써 다 틀려져 있어요. 나는 거짓말합니다. 얼굴이 쓰여 있어요. 그 표정에. 아, 이거였구나. 어렸을 땐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본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버려 두면은 그냥 마귀의 본능이 저절로 나와요. 왜? 이미 마귀가 지배해야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마귀에게 젖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젖어 있습니까? 인사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한테. 옆으로 있으면 귀. 그러면 한번 꼬집어봐요. 얼굴이 웃는 상인가 그냥 화를 내는가. 근데요. 사람은 저절로 화가 나. 막 그냥 변화가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다녔는데 찾지를 못하여 원래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왔더니 다 청소하고 소재가 되었는지라 자기보다 더 센 7명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갔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부를 해도 언제 내가 변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저희 형님이 그 문경에 있는 평상북도 문경에 있는 대성탄자에서 근무하셨어요. 이 형님이 막장에서 근무하고 계셨었는데 좀 그냥 탄을 캐는 건 아니고 좀 특수한 기술로 그 다이너마이트로 굴을 막장에 들어가서 딱 그 구멍만 어느 정도만 허물어야 되겠다 해갖고 그 양만 정확하게 해서 그 굴을 펑 터뜨려서 그 흙만 딱 밀려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한 번은 잘못해갖고 터뜨렸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 안에서 지금 터뜨리니까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몰라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터뜨려 버렸어요. 그냥 갇혔어요. 그래서 형님이 감옥에 가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막장 2km 되는 막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열차 타고 쭉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냥 들어갔다만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 시끄러워 그러더라고요. 와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시작하네요. 거기에는 별로 뭐 속담가로 있는 거 못 봤는데 얼굴이 시작하네요. 이미 그 속에 가득 내 눈에 안 보여도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붙잡지 아니하면, 붙잡히지 아니하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았던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훗날에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내가 이름왕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서 새까맣게 젖어있는 거예요. 씻겨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씻겨주신 거예요. 이미 모르겠냐고 말씀하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 성경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을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 안식에 들어가. 아무도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식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어떤 믿음? 구원 두 번째는 사는 믿음. 어떤 믿음? 사는 믿음. 세 번째는 살리는 믿음. 살리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 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이게 딱딱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묶음으로 보여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같은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그럴 때에 내가 그냥 행동 속에서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리는 믿음이에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살릴 수도 있고요. 가서 전해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 사는 믿음, 살리는 믿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롤 모델이 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시집 오신 분은 하도 못 견뎌서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장가를 들었는데 야 거기 가면 힘드니까 가지 마라. 믿는 사람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처녀 때문에 아니요 내가 가서 그 집을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보통으로 괴롭힌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갖고 첫 번째 아이는 정상이에요. 제 1년 선배 아주 미남이에요. 둘째 아이는 자라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게 고생을 시키니까. 셋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머니가 조금 늙어서 느슨해질 때 난 아이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검사가 되어 있어요. 광주 지검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가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그 집사님 뒤에가 저희 밭인데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저희 밭인데 교회 갔다 오면 머리를 머리카락을 쥐어짓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동네. 인연이 쉬우면 말을 안 듣고 교회 갔다 왔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교회 갔다 왔다. 그런데도 수요예배, 금요철학, 새벽기도, 주일예배 안 빠져요. 갔다 오면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안 빠져요.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또 당해요. 또 머리카락 잡고 동네 한 바퀴 또 질질 끌려다녀요. 몽둥으로 맞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한겨울에는 새벽기도 갔다 올 시간 돼가지고 물동이를 쥐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어붙어요. 온몸이 머릿속에 다 젖어. 그러고 앉아서 밥을 해야 돼요. 오죽 시달리는 것을 보았으면 아기가 이제 같이 부부끼리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고서는 꼭 부부 사이에 그 시어머니가 누워요.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 맨 거기 사이 파고 들어와 딱 둘이 자고 있으면 또 파고 들어와서 딱 밀쳐 거기 사이에 자요.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쫓겨났어요. 방에서 할머니가 쫓겨나고 얘기하고 둘이 같이 쫓겨나가서 이제 이불 하나 줄 들이고 쓰고 얘기하고 둘이 자는 거예요. 그 애기가 뭐라 그러느냐. 그 막내 애기가 엄마 3살짜리가 엄마 춥기는 한데 방보다 훨씬 편하네. 오직 했으면 3살짜리 그 눈에도 그 시어머니 할머니 있는 방보다도 이 추운 마루가 더 편하네. 그런 삶을 사는데도 새벽 기도 나타나가요.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 영혼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변화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 집에 시집가면 고난이라고 가지 말라는 거 내가 그 가정에 선교사로 간다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저도 새벽 기도를 맨 나갔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분이 위암 말기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울 때마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요. 아들하고 같이 와서 찬송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찬송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함
사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누가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여기까지 부르면 눈물을 확 흘리셔요. 그런데 고통이 사라진대요. 그 아프던 고통이 사라진대요. 전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리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저희들은 상당히 주무시라고 나와요.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결국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 중앙기도원이라고 정과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원 산꼭대기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거기에서 움직였는데 언제 까졌는지 뒤꿈치가 살점이 엄지손톱으로 그렇게 잘려져 나갔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통증이 없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집사님이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줄 때는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럼 그래서 하루 종일 몰랐어요. 아침에 그게 까져가지고 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사고를 하는데 엄청 쓰려요. 그래서 보니까 운동화를 보니까 운동화가 완전히 다 축축해져 피에 젖어서.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모르는 거예요. 저녁 집회 끝날 때까지는 몰랐어요. 사워할 때 다 알았어요. 아, 성령의 지향은 고통도 없어지는구나. 주의철 목사님 목방석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힘이었구나. 하나님 성령이 하시면
통증도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삶도 바꿔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내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본능으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